이기는 편 우리 편. 진짜 이 스포츠 경기하는 거 응원하는 재미도 있지만은요. 다 같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뛰고 누구는 이렇게 응원만 해야 하는 거 그거 너무 서운하잖아요. 이럴 때는 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 없나요?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생활체육. 오늘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알콩달콩 가족에도 키울 수 있는 가족 운동교실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 와! 지난 일요일 제주 시내의 한 볼링장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볼링의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야, 진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볼링을 즐기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링 체험할 수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시범 사업으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때 정구 종목이랑 요트 종목을 운영해가지고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 참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도내 초중고 자녀를 둔 가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볼링 즐기고 계시는데 예. 오, 가족끼리 함께하는 볼링 이것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예, 예. 오시는 분들 어떠세요? 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과 뭐 아빠들하고 같이 모셔가지고 많이 즐기시고 그리고 가족 간에 요새는 뭐 거의 같이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뭐 애들하고 아빠하고 엄마와의 이런 돈독한 유대관계도 있고 볼링이란 게 또 치고 오면은 애들끼리나 엄마 아빠끼리 또 뭐 화이팅 한번 외치고 손도 터치하고 해서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올해 처음 개설된 가족 볼링 교실은 경쟁도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실력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보셨죠? 야, 우리 친구 진짜 잘 친다. 아니 볼링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두 번 쳤어요. 두 번 쳤는데 이 실력이 나와요? 네.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하니까 가족이랑 조금 더 친근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볼링을 치면 어떤 것 같아? 재밌는데 계속 한 명이 빠져서 조금 아쉽다. 한 명 빠진 사람이 누구야? 엄마. 엄마 왜 빠져요? 아프다. 엄마 볼링 치러 빨리 와. 아이고 엄마 얼른 나으셔서 오셔야겠네. 네. 볼링은 날씨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고요. 가족 간의 유대감도 쌓을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근데 볼링을 잘 쳐야지만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 볼링은 잘 치는 것보다 이거는 기본 스텝과 기본 자세만 되면 그냥 자율적으로 쳐도 돼요. 제가 사실 볼링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왔으니까 저도 좀 선생님이 지도를 좀 해주시면 네. 열심히 볼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링도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아마 볼거리가 많이 제공될 거예요. 초보부터 숙련자까지 실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 볼링인데요. 지도자 네.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에 저도 금방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벌써 불안한데요. 점수 경쟁보다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다 보면 가족에도 돈독해지는데요. 네. 김동희 씨 가족이에요. 즐거워 보이죠? 온 가족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유하트라는 볼링 동호회를 가입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계속 볼링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같이 하는 걸 좀 꺼려했는데 이번 볼링 교실 통해갖고 제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돼갖고 스포츠를 통해서 재미있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이것도 하나의 애들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갖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볼링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우리 친구는 잘 쳐요? 조금. 찌뿡. 정말 예쁜 가족의 모습이죠? 요트 종목이랑 지금 농구 종목, 볼링 종목 이제 세 종목이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제 9월 이후에도 두 종목을 아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 제주도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도체육회 전화를 한번 따르릉 하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쉽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놓치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다음 찾은 곳은 제주 시내의 중학교 체육관인데요. 이곳에선 농구 교실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체육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는 어떤 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기본적으로 농구에 대한 거, 볼 핸들링, 드리블, 그리고 슛, 레이업 슛 이런 기본적인 거를 부모님들하고 학생들 같이 하고 있어요. 오, 부모님과 함께 하는군요. 네, 농구는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수업하는데요.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본의 초중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5일부터 매주 일요일 90분씩 총 16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고요. 대회 마지막 날인 11월 11일에는 참여했던 가족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농구 대회 이벤트 경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뭐 길거리 농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머님들이 이게 가능하실까? 네, 엄마들이 더 열심히 하세요. 잘 뛰어다니시고 슛 넣으시면 이제 양손으로 슛을 하시고 레이업 슛도 하시고 시합도 자꾸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엄마들이. 네, 저도 같이 연습에 참여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코트에서 뛰기 시작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웃음기가 사라지셨어요.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이 악물고 뛰었어요. 뛰는 거 저렇게 뛰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힘든 운동이었어요? 어머, 어지러워. 어머, 별보여. 평소에 하셨어야죠. 그러게요. 힘들만도 한데 그런 내색도 없고 특히 어머니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잠깐만요. 막 목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아니, 이 힘든 걸 왜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배우니까 애들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힘들긴 해도. 이게 어머니 땀나시는 거 봐봐. 다이어트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아이가 농구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여태껏 보고만 있었는데 직접 배워보니까 아, 정말 힘든 거구나 라는 새삼 생각도 들고요. 많이 지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부모 마음 모두 비슷할 겁니다. 그럴 땐 운동이 최고죠. 어머니가 농구를 하기 전과 후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그전에는 제 마음을 잘 몰랐는데 지금은 잘 알아주세요. 네. 어떤 말씀을 좀 하시던가요, 어머니가? 오늘 막 힘들었는데 괜찮냐고 그렇게 말하세요. 가족끼리 경기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사이도 더욱 돈독해지겠죠? 신나겠습니다. 아, 네. 안 힘드세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농구 이렇게 하는지 몰랐네. 근데 어떻게 가족이 다 같이 농구를 하게 되셨어요? 아, 저희 아이가 지금 농구 엘리트 선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나도 농구를 좋아해서 그전에 스포츠 동아리를 했었고 그리고 아빠도 또 원체 운동을 좋아하셔서 저희는 그냥 다 스포츠. 아니 근데 뭐 아드님은 선수니까 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다 주말에 쳐요. 아니, 우리 따님은 무슨 죄예요? 한창 놀라인데. 운동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할 겸 우리 동생은 온 가족의 농구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가족과 다 같이 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동생이 봤을 때 동생은 이제 선수니까 엄마가 나은 것 같아요? 누나가 나은 것 같아요? 아빠가 실력이 나은 것 같아요? 당연히 아빠가 나은 것 같죠. 그럼 누나랑 엄마 아빠의 중에서 체면이 타셨네요. 네. 당연히 누나죠. 어떻게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농구로 똘똘 뭉친 우리 가족을 보니까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농구 함께 하실 거죠? 네, 네. 화이팅! 네. 가족들 간의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서로 부대끼며 이렇게 땀도 흘리고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생활체육이 우리 가족을 건강하고 화목하게 합니다.